시간을 이것저것 다 들고 갈 순 없는 법. 더 소지할 수 없어. 돌아가야 돼. 속이 좀 이상하군. 식사하는 걸 또 까먹으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닐세. 사실 하루 먹을 분량을 그냥 한 끼에 몰아먹기로 작정했지. 그래서 더는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먹었다네. 아, 그럼 너무 많이 드신 것 같네요. 필멸자로 산다는 건 참 복잡하고. 공간이 없어. 돌아가야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동맹이 싸움을 포기할 뿐 적이 약해진다.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용감하게 기사단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 실망하신 모양입니다. 난 엄청난 가부가 되어 예쁜 여자들을 잔뜩 거느리고 싶소. 그에 비하면 당신 소원은? 한마디로 지신.
도서에 대해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설마? 예언은 도서의 위치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완전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룰 뿐입니다. 다른 성전사들은 뭘 하고 있을까? 내가 편하게만 사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사실입니다. 도둑질은 힘든 일이야. 값진 보석이 제발로 주머니에 들어오진 않지 않소. 그럼 언젠가는 도둑질을 그만두실 겁니까? 글쎄, 모르겠어.
어둠의 세력도 우리만큼 시간을 낭비할까? 그들도 지루함을 알까? 도둑과 손을 잡다니 기사단에서 절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놈의 기사단 까다롭기도 하다. 나도 백과 친하고 싶지 않으니 걱정 마시오. 네, 그건 걱정 안 합니다. 그럼 당신은 왜 여기 있어? 전 맹세했습니다. 우리 친구라면 그런 맹세 없이도 당신을 도왔을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기사단에 잃어버린 보서를 되찾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항상 기사단이 하라는 대로 하오. 물론입니다. 당신은 명예를 모르니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고요에는 아름다움이 있지. 그걸 한번 없애볼까?
잠깐, 구호서에 예언이 전부 나와 있답니다. 구호서가 어디 있는지 기사단이 이미 알지 않겠소? 무슨 소리입니까? 기사단은 그놈의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나 보군. 참, 읽어봤다면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 그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모험일 줄 알았는데 그냥 서 있는 시간도 많군.